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제 책상 위에 여러 종류의 지금 축구화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마 축구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금방 아실 수 있겠지만, 네, 여기에 있는 축구화들은 기본적으로 인조잔디용 AG 축구화들입니다. 지난 요 앞 그 제 동영상에서 그 인조 구장과 그 다음에 인조 구장에서 사용되는 인조 구장 축구화에 대해서, 구장용 축구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오늘은 인조 구장 축구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 TF는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TF는 제외하고 순수 에이지 스터드들에 대한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 요게 이제 옴브로에서 나오는 그 스페셜 이터널 제품의 HG 제품이고요. 요게 이제 에이스 16.1의 AG 제품이에요. 원래 이 제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FG AG라는 제품으로 요 모델이 출시가 됐었고, 실제로 이 모델은 국내 출시가 되지는 않았었고요. 요 모델은 독일에서만 출시가 되어서 저희가 독일에서 제품을 제가 구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 요 그 엄브로 ACG도 AG 제품도 국내에 출시되지는 않죠. 그래서 영국에서 제가 구입을 한 거고, 여기에 있는 게 꽃바 17.1의 AG 제품이고요. 나이키 머큐럴 베이퍼의 전형적인 예전 AG 스터드입니다. 그리고 요 제품은 과거에 한국에 출시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미존에서 만들지는 않고 있어요. 모렐리아 2팀이라는 제품으로 나왔던 제품으로 인조구장용으로 별도로 나왔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국내 안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일본에서도 안 나오고 완전 단종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푸마1이에요. 푸마1의 에이지 스터드 모델이고,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에이스 15.1이죠, 이게? 15.1인데, 요것도 이제 FG 에이지 스터드로 나왔던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나이키의 전형적인 그, 하이퍼베놈의 이제, 뭐 하이퍼베놈 뿐만 아닙니다. 뭐, 머큐리알이든 뭐, 베놈이든 아니면 팬텀이든, 뭐 어떤 형태든지 나이키는 현재 요 형태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진화가 돼서, 이 디자인으로 된 에이지 스터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요거는 이제 네메시스랑 그 다음에 프레데터 모델인데, 요런 형태, 그러니까 아주 이제 초보적인 형태의 에이지 스터드라고 하면 이런 식이죠. 뭐 스터드가 낮고 스터드의 개수가 많은 이런 형태의 제품이 뭐 가장 보편적인 에이지 스터드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현재 스터드가 개수가 많은 꽃 낮은 이런 형태의 에이지 스터드 축구화가, 이 스터드 형태로만 본다 그러면 이게 최근에 나온 건 아니에요. 이 제품들, 이런 형태의 제품들은 여러분들 잘 뭐 보신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1980년 네, 78년에서 81년 2년 사이에 아디다스에서도 나왔고요. 푸마에서도 나왔어요. 당시 아디다스에서 나왔을 때는 제품명이 탱고나 탱고 슈퍼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고, 그 다음에 바이에른 뮌헨 선수였던 뭐 카라인츠 루메니게를 기념하는 루메니게 버전도 있어요. 제품이. 그러니까 그 스터드는 거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듀얼 스터드는 아니고 당시 통창으로 된 제품들인데, 푸마에서도 당시에 나왔었어요. 푸마에서도 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우승을 이끌었던 세자르 메노티를 기념하는 축구화의 스터드가 당시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세자르 메노티는 그거 말고도 다른 축구화들이 나왔고, 뭐 몇 년 전에는 그 골드 칼라 버전으로 해서 우승 기념을 하는 버전으로 따로 나오기도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 굉장히 이제 오래됐죠. 그 전통이. 이제 오래됐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AG라는 개념은 당시 정착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멀티 스터드죠. 굉장히 스터드가 많은 멀티 스터드 구조로 되어 있는 축구화들이 나왔는데, 어쨌거나 축구화들이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뭐 AG 스터드는 SG 스터드는 뭐 스터드 앞쪽에 두 개, 네 개, 뒤쪽에 두 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FG 스터드는 뭐 앞쪽에 뭐 이렇게 여섯 개, 일곱 개, 그다음 뒤에 네 개인데 이런 형태로 거의 굳어졌습니다. 이게 코파 문데알 같은 것들이 이제 워낙 강력하게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에 코파 문데알이 갖고 있는 그런 스터드 형태가 보편적인 스터드 형태로 이제 각 브랜드마다 다 따라갔죠. 그래서
앞 뒤에 스튜어드 개수가 거의 정해진 상태로 갔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뭐 이제 블레이드 타입 스터드가 나이키에서 출시하고 뭐 아디다스에서도 그 트랙션 개념으로 만들어진 프레데터 모델에서 이제 바뀌면서 축구의 스터드 모양이 점점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스포츠 사이언스, 스포츠 과학이 발달하면서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스터드들, 뭐 그립력, 접지력, 그다음에 뭐 탄성을 이용하는 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도 이 에이지 스터드인데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그 에이지 스터드라고 하면 역시 그 스터드의 길이가 짧은 이런 아디다스 제품,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이런 스터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가장 글쎄요 뭐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제가 사용해 본 바로는 역시 스터드가 낮고 개수가 많은 이런 형태의 스터드. 물론 이제 이 스터드도 예를 들어서 F0이 발매되던 당시의 스터드와 지금 이제 현재 스터드는 좀 구조적으로 약간 달라졌는데요. 뭐 예전 거나 지금이나 사실 착용감에서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약간 변화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특히 아디다스 제품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X 모델인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X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프린트 프레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 제품들을 아시는 분들은 스프린트 프레임을 잘 아시죠? 이게 다 스프린트 프레임 되어 있다는 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제 이게 스프린트 프레임이고, 뭐 이런 모델에서도 스프린트 프레임이죠. 대부분이. 여기도 스프린트 프레임입니다. 제품이 이제 요 뒤에 몰딩 형태로 되어 있고, 뒤에 몰드가 되어 있고, 힐 카운트 쪽이. 그 다음에 축구화의 전반적인 게 이 통창으로 돼서 이 그립력이나 전체적인 거를 이제 강력하게 지지해 주는 건데, 이 스프린트 프레임도 역사가 있어요. 이 스프린트 프레임도. 이 스프린트 프레임은 여러분들 이제 스프린트라는 게 예를 들면 빠르게 달리게 하는 그 방식이잖아요. 빠르게 달리는 거. 근데 요 15.1만 하더라도 당시에 스프린트 프레임은 아니에요. 에이지 모델은. 에이지 모델은 아닌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제 스프린트 프레임이 아니죠. 일반 평평 아웃솔에 이제 에이지 스터가 부착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 물론 그전에 F5 같은 경우는 다 스프린트 프레임이에요. 스프린트 프레임 나왔는데 요 예를 들어서 이 에이지 스프린트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그 축구화의 요 가운데 미드풋 부분이 약간 볼록하게 3선으로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아디다스를 상징하는 4개선을 가지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그걸 뒀죠. 이제 잘 보이게 제가 해드리려면 이제 이런 모델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보면 스프린트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약간 불룩하게 되어 있죠. 이 선 두 개가 메시 네메시스 제품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인조구장 축구화를 설명하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인조구장용은 아니죠. 네메시스는 뭐 전형적인 천연잔디용인데 아디다스의 스프린트 프레임은 그 이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션이에요. 토션 시스템. 아디다스 토션 시스템이라는 거는 1980년경에 아디다스가 처음 선보인 개념인데 당시에 토션 개념, 토션바라는 거를 신발의 운동화, 그냥 운동화 가운데 축구화에는 적용이 안 됐었고 러닝화, 그 다음에 뭐 테니스와 농구화에 들어가는데 이 여기 가운데 토션바라는 딱딱한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힐카운트 쪽에도 들어 서로 다른 소재들이 결합이 돼 있어서 선수가 달릴 때 발이 착지가 될 때 땅에 러닝을 하게 뛰잖아요. 뛰는 사람의 다리가 그 그라운드나 아니면 운동장에 어디든지 착지가 되면 착지가 되는 순간에 발이 뒤틀리면서 그러니까 무릎들이 떨어지면서 이 신발의 각도와 발의 각도가 뒤틀리지 않도록 일직선상에 들어가도록 하는 개념을 가지고 신발을 개발을 했고 그 원인을 그거를 예를 들어서 뒤틀림을 방지해서 에너지 손실을 줄이거나 그 다음에 발목이 꺾이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게 토션바였어요. 여기 가운데 그러면 이 토션바를 넣고 나서면 어떻게 되냐 이 가운데 여기 들어가면서 예를 들면 접지력 그러니까 발이 땅에 닿을 때 그립성이 좋아진과 동시에 발이 닿는 전체 면적이 넓어집니다. 접지력이 그러니까 발이 땅에 닿았을 때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전체 면적으로 받아주게 되면 신발이
발의 흔들림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안정된 러닝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접지력이 넓어져서 발이 더 편해졌죠. 당시에 이제 이 신화 같은 운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아디다스에서 오리지널 모델로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ZX8000 이라는 신발이 있었어요. 물론 저도 이제 당시에 그 고가 제품을 그 예전에 한 80년 한 83, 4년에 제가 구입을 했었었는데 이태원의 아디다스 매장에 있어서 거기서 구입을 했었는데 그 당시 가격으로도 한 8, 9만원이 넘었어요. 보통 운동화 한 1, 2만원 할 때 굉장히 비쌌는데 그 ZX8000과 그 다음에 이제 90년 정도에 1990년에 이제 그 테니스와 농구와 이런 데 들어가는데 당시 이제 아디다스의 계약 테니스 선수가 이반 랜들이었거든요. 이반 랜들이 이제 토션 스포츠 신발 테니스화를 신고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해 제가 군대를 제대했는데 군대 제대하자마자 동대문 달려가서 그 동대문 아디다스 운동장 있는 그 아디다스 매장에서 토션 신발 샀었어요. 테니스화를.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갖고 싶은 그 새로운 그거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처음 경험하는 접지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접지력을 갖고 있어서 되게 좋았었죠. 근데 이 스프린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요 가운데에 있는 게 이게 그 인조구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인조구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보통의 지금 예를 들어서 나이키 같은 축구화에는 이 가운데에 블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스프린트 프레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이 축구화가 그라운드를 밟게 되면 흔히들 우리는 이 스터드만 그라운드에 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먼저 닿아요. 먼저 닿는데 여기에 있는 스프린트 프레임에 있는 가운데 튀어나온 부분들이 마치 보조 스터드처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스터들이 땅에 닿는 것과 동시에 여기 스터드가 인조 천연잔디 예를 들어 3세대 같은 게 이렇게 결이 있고 깊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게 그대로 들어가죠. 들어가면 스터드에 여기만 닿아서 지면에서 지면과 사람 이 축구화 사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용한 제품을 보시다시피 여기에 지금 그라운드에 닿은 자국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닿고 이것처럼 이 부분들이 땅에 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이 스프린트 프레임의 역할이 마치 보조 스터드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에이지 스터드를 신고 3세대 천연잔디 구장 같은 데 들어가 인조장 구장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발이